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총장 재직 시 연구비 횡령 의혹을 놓고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이 요즘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취까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신 총장이 억울하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기부가 요청한 신 총장의 직무정지 여부는 14일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가려질 전망인데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재임 시절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당초 무상 사용키로 했던 장비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00만 달러, 22억 원이 중복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비 독자 사용권 확보 차원에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절차상 최종 결제는 했지만 구체적인 송금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선 총장 보고사항도 아니고 관여한 바 없으며 또 어떠한 이면 계약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임모 교수 편법 채용과 급여 부당 지급 의혹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결코 총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과기부 감사 결과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양심에 부끄럽고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진실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 총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의 직무정지 요청권은 오는 14일 카이스트 정기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직무정지 요청이 와서 이사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그래서 결정을 하기로. 이사회 10명 가운데 당사자인 신 총장은 의결권이 없고 당연직 세 자리를 정부부처 관료가 맡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직무정지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카이스트 이사회가 과기부의 총장 직무정지 요청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이스트 사상 처음으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